이런 좋은 이 문화가 막 없었다면 아마 가정에 그냥 박혀서 뭐 정말 사는 게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여기 오면은 다들 공감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여기서는 뭐 남편 흉도 안 봐도 되고, 시어머니 흉도 안 봐도 되고, 오로지 오빠 이야기 하나만 하는 게 되게 제일 좋아요. 그냥 오로지 그게 주제가 그거 하나니까. 팬클럽에 가입한 게 너무 나한테는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우리 남편 만나서 애들 낳은 거 빼고. 뭐라 그럴까? 나를 사랑하는. 너무 이렇게 내가 자기애가 높아진 그 계기가 된 거야. 그래서 솔직히 이 미모에 내가 한눈 안판 거 아니야. 절대로 용필이 오빠 덕분이에요. 조용필. 그의 노래 한 소절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. 20여 년 전, 사회초년생일 때 우울증을 앓았다는 손꿈별 씨. 처음 경험한 사회생활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. 구조조정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혼자서 이제 도맡게 되다 보니까 피곤하고 항상 좀 부당하다는 억울한 것도 있고, 집안적인 일도 있고, 그러니까 아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이제 맞물려서 좀 힘들었어요.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뭐 음악이 짠 나오는 거 이렇게 그 잔잔하게. 거기서도 뭔가 가슴속에서 좀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.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. 계속 한 40분 동안 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, 나 말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고 또 나와 같이 힘든 사람도 많구나.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고 좀 많이 좀 힘을 내자. 꿈이란 노래가 주저앉았던 그를 일어서게 했고, 그날부터 조용필의 열혈 팬이 됐습니다. 가사에서 꿈과 별을 따서 손꿈별로 이름도 바꾸면서 사는 게 행복해졌다고 합니다.